얘야, 뭐하니? 할머니, 7월 27일이 무슨 날이에요? 7월 27일은 정전협정의 날이면서 유엔군 참전의 날이란다. 무슨 날인지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 그래, 할아버지가 참전하셨던 전쟁 이야기를 들려줄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갈 거란다.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면서 6.25 전쟁이 시작됐어. 할아버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싸워야만 했단다. 길고 긴 전쟁 끝에 3년 뒤인 1953년 7월 27일에 전쟁을 중단하자는 약속을 하게 됐는데 이것을 바로 정전협정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7월 27일을 정전협정의 날로 정한 거야. 아, 할머니, 그럼 유엔군 참전의 날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유엔군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의미란다. 일단 처음 전쟁이 났을 때 미국군이 이 소식을 듣고 북한군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했어. 그리고 북한이 이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유엔 회원국들을 모아서 한국이 안전을 회복하고 북한이 더 이상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도움을 주도록 했단다. 이렇게 많은 유엔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단다. 정말 대단하지? 뿐만 아니라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직접 한국으로 와서 전쟁에 도움을 주었고 또 오산 전투라는 큰 전투에는 미국의 스미스 특수부대가 투입되어서 우리를 돕기도 했어. 와, 유엔이 우리를 도와주어서 다행히 전쟁이 멈춘 거네요? 그래. 게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우리나라가 그동안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우리와 맺은 한미 군사 동맹의 영향이 컸단다. 와, 그렇군요. 7월 27일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이 의미 깊은 날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겠어요. 밤 달빛에도 참